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교 전문 채널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안심인명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제가 만든 한자성어는 일로정진입니다. 일로정진,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정진하라. 우리는 정법불자로서 자꾸 딴 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바른 대로 한 길로 가야지 사이비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 길로 정진하라. 일로정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단문단답과 어울려서 좋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전남 화순에 사는 초보 불자입니다. 아침 6시가 기다려지고 생활 법문 듣는 설레임에 눈을 뜨는 일이 즐겁습니다. 평소에 금강경 삼독 기도합니다. 무일서는 관세음보살 봉안불사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차가 종이장처럼 되었어도 손가락 하나 가벼운 상처 말고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말하고 걷고 밥 먹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큰 가피라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금강경 말씀의 주인공인 듯합니다. 금강경에서는 금강경 읽는 신심 있는 불자는 크게 나쁜 일을 당할 업이 있어 그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10분의 1, 100분의 1만 받아서 가볍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다행입니다. 큰 액땜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봉안불사에도 동참하셨다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아는 사람을 포교하였습니다. 며칠 전 만났는데 동짓날 언니랑 무일선언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들으니 제가 고마웠습니다. 절에서 소개도 잘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간다고 합니다.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교하는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관세음보살. 참다운 불자님의 댓글입니다. 불교의 생명은 포교인데 보람을 갖고 포교해 주시니 정말 훌륭한 불자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글입니다. 매일 공을 들여서 해 주신 법문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스님이 말씀해 주신 한자성어를 공유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생활 법문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건강하십시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과 불교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글입니다. 스님, 불법을 수고하시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40년 동안 기독교를 믿어오다가 제가 불광이라는 월간지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불광은 강남 석천호수 불광사를 창건하신 광득 큰스님께서 만든 월간지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큰스님이 열반에 드셔서도 불광책이 큰스님 화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광득 큰스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불자님은 열심히 신행생활 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글입니다. 어릴 때 죽은 애기 영가들도 천도할 때 알아듣는지요? 누가 그러는데 아이 상대로 죄를 지내주면 아이가 새 인연을 찾는데 어렵다고 했습니다.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일 때 죽는 경우나 태중에서 사망한 수자령 영가일 경우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몸을 떠난 영가의 업식은
몸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중음신 상태의 업식은 살았을 때 애기 수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제를 지내고 염불을 해주면 다 알아듣고 제 갈 길을 쉽게 가게 됩니다. 천도제 염불은 집착을 끊고 빨리 갈 길을 가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주지 않으면 오히려 남은 가족에게 집착하고 제 갈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글입니다. 스님, 초보 불자입니다. 며느리가 많이 아픕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음정근을 많이 하십시오. 며느님한테도 꼭 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대다라니를 외우면 건강하고 명대로 살 수 있다. 예, 이 내용을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돋보기처럼 생긴 검색창이 있죠. 거기에 대다라니를 외우면 건강하고 명대로 살 수 있다. 이걸 치면 바로 영상물이 뜰 겁니다. 일곱 번째 글입니다. 죽으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는 게 좋은가요? 도솔천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예, 글이 좀 복잡한데 제가 줄였습니다. 예, 극락세계는 윤회가 끊어진 최고의 행복 공간이고 도솔천은 아직 윤회하는 천상세계, 천당의 한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극락세계가 좋습니다. 여덟 번째 글입니다. 남편이 망막폐쇄증으로 힘들어합니다. 2월 25일 날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예, 여러 종류의 기도를 열거하셨는데 좀 생략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관음증근 많이 하시고 꼭 금강경을 하루에 7편 이상 외우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면 밥 지을 때나 청소할 때 집안에 틀어놓기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설소제 길상다라니를 기도 끝에 3번 이상 외우시길 바랍니다. 수술 당일 현장에서는 관음증근을 염주 잡고 차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부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글입니다. 저는 선방에 보습제 공양 올린 불자인데 참 좋은 유치원, 참 좋은 어린이집에 넣으라고 대구 큰절로 또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시고 또 관세음보살 봉안불사에도 동참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열 번째 글입니다. 손자가 자폐아입니다.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예, 안타깝네요. 칠불열의 멸제진언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예,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음증근도 좀 하시되 손자가 설 수 있으면 칠불열의 멸제진언을 좀 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애가 잘 때 손잡고 금강경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11번째 글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하이고가 많이 나와서 듣기 거북하여 다른 경으로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지요? 예, 틀린 겁니다. 발음 소리의 분별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금강경을 틀어놓고 다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이고라는 말은 왜냐하면 무슨 까닭이냐 이런 뜻인데 원보다는 뜻을 늘 살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금강경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글입니다. 83세 어머니가 쓰러져 왼쪽에 마비되어 갑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예, 어머니가 늘 하시던 대로 관세음보살 증근 외우시라고 좀 안내하십시오. 예, 그리고 가족들도 관세음보살 좀 많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붙은 질문이 본인이 바빠서 금강경 틀어놓고 절을 하신다는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빠서 금강경 들으면서 절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4장 5장 편지인데 제가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스님께 두 손 모아 삼보님께 귀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님의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님의 유튜브 방송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불제자 서울 사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지면으로나마 삼배 예를 올립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가대학을 통해서 새벽 예불부터 신행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처럼 때론 친정어머니처럼 다정스럽게 법을 설하시니 신행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중간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7월 2일 날 여름날에 간포대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대나무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봉사자들의 안내에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봤던 무문관 특수선방을 내려다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심과 저도 체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선체로 합장하여 삼배를 올렸습니다. 선방 친견만으로도 큰 행운이며 가피를 하셨는데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돌아온 후 지속적으로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복장불사와 무문관 후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홍보는 기본이고요. 그 결과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간포도량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이탈을 담고 있으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인생 2막을 불자요양원과 불자실브타운, 불자힐링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의 주변을 둘러보면 불자요양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몇 분의 지인들께서는 불심이 깊은 불자이지만 타종교 요양원에 계시면서 초속으로 아멘하며 기도하고 계시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 서울에서 보내신 편지인데 예, 제가 내용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 편지였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우신 원력이 꼭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 축원드립니다. 뒷편에 관세음보살 봉안 안내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